안녕하세요. 정혜빈의 짜터뷰 정혜빈입니다. 오늘 짜터뷰의 주인공은 최근 영화 스토커로 천만 배우가 되신 배우 공윤주 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화 배우 공윤주입니다. 와. 최근 개봉한 영화 스토커 잘 봤는데요. 이 영화의 명대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갑자기요? 네. 나 외대 나온 여자야. 네, 외대 참 좋은 학교죠. 근데 혜빈 씨도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. 저는 아직 유예라. 아, 요새 졸업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. 그쵸? 네. 네, 영화도 끝났는데 지금 뭐하고 지내세요? 저 요즘 집에서 영화 자주 보고 있어요. 동료 연예인분들 연기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저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가요? 영화 경포대요. 주인공이 가족들을 잃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. 아, 그거 아직 개봉하지 않았지 않았나요? 그건 그렇고 혹시 다른 취미 있으신가요? 아, 네! 저 음악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요즘 음악 좋은 거 되게 많죠. 혹시 어디서 이용하세요? 아, 저 토렌트에서 인기 100다운 받고 있어요. 아, 요즘 좋은 노래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혹시 블랙핑크 아세요? 쭈루쭈루쭈루쭈루쭈루 후! 아예 아예